여러분 안녕하세요. 루유행입니다. 예전에 많이 했던 아키네이터가 요즘 다시 유행을 좀 하는 것 같아서 혹시 1만 달의 유튜버도 아키네이터가 맞출 수 있을지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루밍링을 생각하며 찾아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유튜버입니까? 예. 남자입니까? 아니요. 당신 캐릭터 이름이 세 글자입니까? 예. 트위치 TV 스트리머입니까? 트위치도 방송을 하니까 예라고 할게요. 잘생겼고 정말 귀여운가요? 아니요.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나요? 아니요. 야합니까? 아니요. 육상선수입니까? 아니요. 의열단과 관련 있습니까? 아니요. 왜 의열단이 나오지? 가발을 자주 쓰고 나옵니까? 아니요. 꼬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름에 시옷이 들어갑니까? 아니요. 성이 박씨입니까? 아니요. 당신 캐릭터 별명이 만두입니까? 아니요. 배틀그라운드 프로그래머니? 아니요. 예? 당신 캐릭터는 커플입니까? 아니요. 이름에 이응이 들어갑니까? 예. 게임과 관련 있습니까? 예. 검술학원에 다니나요? 아니요. 당신 캐릭터 이름이 음식 이름과 같습니까? 아니요. 남도현과 사랑하는 사이인가요? 아니요. 이름에 히읗이 들어갑니까? 아니요. 오버워치와 관계 없습니다. 20대입니까? 예. 어? 이 스트리머 아닌데? 아니요. 계속 해볼게요. 당신 캐릭터가 남자친구가 있나요? 예. 물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주니어입니까? 아니요. 94년생입니까? 콕콕! 예. 당신 캐릭터는 고시입니까? 아니요.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이유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나요? 아니요. 마인크래프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캠방을 자주 합니까? 아니요. 고등학생입니까? 이고 싶지만 아니요. 카트라이더를 하나요? 네. 카카오페이지 소설입니까? 아니요. 카트라이더와 관련되어 있나요? 네. 남자인가요? 아니요. 어, 룸밍밍이 나왔어요. 대박. 제가 그렇게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고 진짜 구독자 만 얼마밖에 안 되는 유튜버인데 아키네이터가 저를 찾아주네요. 와, 룸밍밍, 예, 맞아요. 대박. 저를 선택한 캐릭터가 113회에 100명이 넘게 나를 이미 찾아봤어? 너무 신기하다. 아키네이터는 생각보다 똑똑하네요.